구석구석까지 가난에 찌든 것이 도마 냄새 나서 못 견디겠네. 덕분에 술도 깨서 속이 느글거리잖아. 아니, 뭘 그렇게 떨고 있어? 생각들 해봐. 도마는 25년 전부터 제국의 식민지가 돼서 살아남았잖아? 폭풍이 지나가면, 대들지만 않으면 다시 태평하게 살수 있을걸?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충성심을 확인하러 온 거야. 어떻게 하면 될지는 3살 먹은 어린애라도 알겠지. 그런데 말이야. 오늘 아침 코우진족이 바다를 순찰하다 잡아왔더라고. 이 동네 사는 애 맞지? 설마 구간으로 도망이라도 치려고 했어? 아, 멍청한 것도 죄라니까. 모두들 이렇게 되지 않게 조심하자, 응? 그러면 지금 뭐라고 말해야 될까? 좋아, 좋아. 참 잘했어요. 이제 그 말을 행동으로 증명해줘야겠지? 저놈을 죽여. 제국에 캥기는 게 있으니까 도망을 치려고 한 거야. 충성을 맹세했으니까 할 수 있겠지? 아! 최고야! 너 내 마음에 쏙 드는걸? 그럼 다음은 저기 있는 노인네들을 죽여볼래? 노동력도 없는 놈들은 제국에 필요 없잖아. 이놈이나 저놈이나 멍청하기 짝이 없다니까. 하찮은 도마정신으로 뼛속까지 가득 차서는 죽음엔 아무 소용없는데 말이야. 그만 멈춰라, 여추유. 어머나, 이게 누구야? 생각도 못한 거물이 걸렸잖아. 잡아라. 저쪽 술집에서 얘기를 좀 해야겠어. 이 지저분한 술집에서 널 상대하는 것도 슬슬 질린단 말이야. 유곽 최고의 불려우가 하나라를 팔아먹고 출세했구먼. 그래, 그런 소리는 신물이 나도록 들었거든. 그럼 나의 우리의 내놓은 자식이라 불러주랴. 아니면 사시하이의 과부라 불러주랴. 이렇게 조국을 짓밟으니 기분이 좀 풀렸느냐?
거기까지 알면 더 물어볼 것도 없잖아. 내 뱃속은 텅 비었어. 만족하려면 아직 멀었지. 그러니까 더욱더 잔인하게 밟아줄 거야. 울며 불며 매달리고 불쌍하게 설설 기면서 내 귀와 눈을 즐겁게 해달라고. 그런데 넌 끄떡도 안 하니까 우리 맹꽁이를 시켜서 때리는 것보다 돌아가신 주군의 목을 갖다 주면 좋아하려나? 아, 그래, 도마의 영주 카이엔님 말이야. 제국의 나라를 뺏기고 총독 명령에 따르는 허수아비가 됐어도 너한테는 소중한 주군이었지. 25년 전에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그대로 개가 되어 복종했으면 좋았을걸. 이제 와서 반란을 일으킨 데다가 백성들을 피난시키고 죽다니 말이야. 나 궁금해. 그날 어떤 기분이었니? 주군도 못 지키고 혼자 살아남은 기분이 어땠냐고. 아, 주군과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게 처음은 아니지. 25년 전에도 제국에 져서 감옥살이를 했었지 아마? 듣자 하니 주군 곁으로 돌아가겠답시고 기꺼이 제국의 병사 노릇을 했다면서? 갈수는 모습이 살인기 같았다고 지금도 전설로 남아있던걸? 모두 사실이다. 이제 와서 더 대답할 것도 없다. 어머나, 그렇게 노려보지 말아줬으면 좋겠는걸? 난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거든. 나랑 같은 부류니까. 그래서 특별히 협상을 해주겠다는 거야. 제국의 높으신 분들이 말이야, 도마의 왕이 될 사람을 빨리 찾아내라고 어찌나 성화를 내시든지. 그 말인즉슨 카이엔님의 아들, 너랑 같이 도망쳤던 히엔님을 내놓으라는 거지. 시체라도 괜찮으니까 있는 곳을 좀 알려줘. 글쎄, 어딜까? 니년에 개가 너무 심하게 때리는 바람에 잊어버렸는걸. 계속해. 맹꽁이 너,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하면 다음엔 땅끝으로 좌천될 줄 알아. 그걸 누가 몰라? 그래서 네가 맹꽁이라는 거야. 도련님을 무작정 찾는 것보단 낫겠지 싶어서 놀아주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슬슬 끝내야겠어. 한 줄로 세워라. 고우세치가 내 말에 대답하지 않을 때마다 한 놈씩 죽여. 어, 기억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놀아준 거야. 그런데 답이 안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잖아? 너랑 이 사람들 목을 늘어놓고 희애님을 꼬드겨 봐야지. 그놈들, 완전히 겁먹고 숨은 줄 알았더니
자존심 때문에라도 싸우고 죽겠다는 거야? 아, 너무 멍청해서 토할 것 같아. 그래도 그게 소원이면 나중에 다 갚아주지 뭐. 의리와 인정으로 물든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쥐어짜볼까? 내가 맡긴 임무를 팽개치고 어딜 가려고? 연락도 안 주다니 너무하잖아? 해적 형제단한테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구나. 하필 이렇게 중요한 때에 무능할 줄은 몰랐네. 괜히 계약했어. 너희 때문에 나까지 일을 망쳤잖아. 그놈들을 더 괴롭히고 몸도 마음도 갈갈이 찢어서 인생을 철저하게 짓밟은 다음에 죽여주려고 했는데. 뭐,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지. 대리 총독 자격으로 너희들에게 임무를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한 벌을 줄게. 아,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런 놈들로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당연하긴 해. 기분을 잡치긴 했어도 원한은 없으니까. 역시 도마놈들을 가지고 놀아야 하는데. 이건 붉은 등이 받드는 신의 칼인가? 요도라는 소문에 걸맞게 썩 괜찮은 물건인걸? 이번 실수는 이걸로 만회할 수 있겠는데? 너, 내 밑에 있는 게 그렇게 싫어? 버릇없는 아이가 여기도 있네? 그놈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말이야. 바라는 게 있으면 죽을 각오로 일을 해야지. 알아들었으면 이 칼이나 들고 따라와, 맹꽁아. 닌자구나. 맹꽁이라도 데려올걸. 이런 연막 따위! 누구든 상관없다! 당장 놈들을 쫓아가! 제너스님! 요추님 괜찮아? 제노스님 되게 무섭다. 불쌍해라. 아야! 소문으로 들은 에오르지아의 영웅이 반란군을 도와주고 있다던데. 너, 그 영웅이랑 얽힌 게 있었지?
허락해 줄 테니까 쫓아가 봐. 동료들까지 싸그리 해치워버려. 그런 것 같네. 돌아올 성을 버리면서까지 백성의 미래를 택하겠다는 건가? 아주 고결하기 짝이 없는 무사놈들의 발버둥이로구나. 맹꽁이는 뭘 하고 있지? 그래? 멍청이도 써먹기 나름이네. 대의나 신념이나 복수 같은 게 마음속에 들어있는 놈들은 파멸하는 수밖에 없어. 어디 한번 불꽃을 튀기면서 죽어보라지. 잘 들어라. 제노스님 말씀이시다. 여기가 함락되면 살아남더라도 목숨은 없어. 죽을 각오로 싸워라. 도마의 원귀놈들아, 몇 번이든 빼앗으러 와보아라. 나도 여기까지 살아남은 몸이다. 쉽게 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도마 사람이면 뭐가 다른데? 너희들이 좋아 죽는 그 도마란 건 말이지, 나한테는 지옥 그 자체였다고. 내 부모는 나를 가축처럼 부려먹으면서 남동생만 애지중지했어. 동생이 자라서 출세할 기미가 보이자마자 치부를 감추듯이 나를 시집 보내버렸지. 남편이란 영감탱이는 걸핏하면 폭력을 휘둘렀어.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에게 내조해야 한다면서 다 보고도 모른 척만 했어. 나는 거기서 사람이 아니었어. 나한테도 마음이 있다는 걸 도마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 결국 남편이 일찍 죽고 쫓겨나서 팔려간 곳에서야 제국의 첩보원이 되어 사는 길을 찾았지. 그때는 얼마나 기쁘던지. 신세계를 본 기분이었어. 부모도 남편도 가게도 아닌 나 자신에게 돈이라는 대가가 주어졌으니까. 나는 그걸로 만족했어. 만족한 줄 알았지. 그런데 그 반란에서 도마 사람들이 짓밟히는 걸 보니까 더 밟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 예전에는 너희가 쳐다도 보지 않았던 내 발밑에서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울부짖는 걸 볼 때나, 나보다 힘없고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낙인 찍을 때마다 그래, 나는 줄기차게 도전한 거야. 이 끔찍하고 진절머리 나는 더러운 세상에 내가 그딴 나라에 사는 너희들에게 용서를 빌 것 같아? 착하신 영주님,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연회도 무르익었으니 마지막 여흥을 시작해볼까?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지 아니면 떼죽음이 될지 내기할래?
꼴 좋구나. 내기에서 또 나만 지탔니? 어디 보자. 내기를 하자고 했던가? 이 승부의 결과는 요추윤이 모시러 왔습니다. 어서 가시죠. 주유야, 뒤로 물러나라. 하라방! 주유야, 무서워할 것도 없다. 이 사람들은 모두 내 친구이니라. 정말? 하라방이랑 친구야? 너도 하라방 친구야? 따라와라. 안 갈래. 너 싫어. 무섭단 말이야. 하라방! 주여야, 나도 같이 갈 테니 얌전히 유기리의 말을 들으려무나. 저기, 내가 무슨 짓을 했어? 기억이 안 나. 그래도 무슨 나쁜 짓을 한 거 맞지? 부탁이야, 알려줘. 알고 싶어. 놀랍네요.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군요, 누님. 누님? 누구세요? 예전에 조금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아, 참. 제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오래된 거울이에요. 그거라도 보면서 자기가 누구였는지 곰곰이 생각해서 떠올려 보시죠. 아, 예쁜 거울이네. 나는 누구야? 하라방 아해. 아니 괜찮다 주유야. 그러지 않아도 혼자서 먹을 수 있느니라. 에휴, 이리 죽만 먹으니 입이 영 심심하구먼. 죽 싫어? 그럼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거라.
그러고 보니 남아의 마을에 감이 익을 때가 됐는데 그 단감을 한입 가득 베어 물었으면 좋겠구나. 감? 자, 식사는 그만 됐다. 하라방 옷벗어. 잠깐 고우세츠, 당신 요체유한테 무슨 짓을 시키는 거야? 오에라오. 빨리 벗어. 하라방 땀 안 닦으면 냄새 난단 말이야. 근데 하라방, 이 상처는 어쩌다 생긴 거야? 전쟁을 일삼던 인생인지라 그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왜 그러느냐, 추유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 노인네 취급이나 하고 말이야. 저기, 감 한 개만. 잠시만요. 왜 도망가지? 제가 무슨 짓을 했어요? 역시 제가 나쁜 짓을 했나 보네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울지 마요, 언니. 하라방한테 갖다 줘야 돼. 기억나지 않았으면 살 수 있었어.
모두가 날 원망해도 살 수 있었어. 그런데 나한테 총을 맞은 사내가 잘해주니까 이제 살 수가 없어. 길러준 부모라는 게 이 모양이지. 진부한 촌극에서 깨어났더니 세상은 변함없이 지옥인가 보네. 맞아. 이런 세상이었어. 뭐 좋아. 아직도 세상이 내게 악역이 되길 바란다면야. 마지막까지 기대에 부응해줘야 하지 않겠어? 타락하고 또 타락해서 모든 것을 시샘하고 속까지 까맣게 썩어버렸지. 흔해 빠진 정의는 다 위선이니까 나는 악을 따를 수밖에. 나를 그런 인간으로 깎아내리고 내가 그런 여자라고 가르쳐준 게 바로 아버지랑 어머니였죠? 아,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지고 나서야 겨우 차례가 돌아왔네. 나의 가족, 나의 도마, 나의 원수! 무슨 짓을? 돌아오셨군요, 누님. 돌아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역시 그랬군. 네가 꾸민 짓이라는 건 예상했었어. 낳아준 친부모까지 이용하다니 여전히 야비하구나. 길러준 부모를 찔러놓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단칼에 저승길로 보내다니 힘없는 누님치고는 잘하셨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는 연약한 노인들밖에 해치울 수 없을걸요? 어때요? 좀 더 힘을 갖고 싶지는 않으세요? 그거 날 두고 하는 소리야? 요추유. 그래, 난 요추유야. 나의 우리의 내놓은 자식이자 사시하이의 과부. 그리고 도마의 대리 총독. 너희들을 다스리고 착취하는 사람이지.
반란군 두목 주제에 허세 떨지 마라. 제국에 저항하는 자는 모조리 숙청하라. 그것이 제노스님께서 명하신 단 하나의 임무다. 나는 그 임무를 완수하고 뻔뻔스럽게 그리고 대담하게 이 진흙탕 같은 나라에 계속 군림하겠다. 이제 이 땅에는 아침이 오지 않으리라. 내 속에 넘치는 어둠에 삼키어 끝없는 밤의 나라가 되리니 그곳에는 나만이 빛나리라. 저 차디찬 달처럼. 역시 내 녀석이 막아서는구나. 이제는 알겠어. 그 진저리 나는 빛의 힘을. 그런데 말이야. 지금 나는 밤의 신이거든. 백동 거울에서 태어나 밤과 달을 다스리는 츠쿠요미라고 하지. 이 힘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어. 너무 미워서 미쳐버릴 것 같은 놈을 죽여버릴 거야. 너도 그것만은 막지 못할걸? 자, 지난번 내기를 이어서 해볼까? 도마의 아침이 올지 안 올지 미래를 점치는 거야. 이러면 안 되죠. 마무리가 확실해야지. 그런데 니까지 게 감히! 쓰레기! 쓸모없는 것! 너 때문이야!
자사히 고맙구나. 복수할 기회를 만들어줘서. 선량함 뒤에 도사리는 사악함. 구린 일은 덮어버리고 더러운 건 따돌리면서 가짜는 평범함을 지켜온 이 나라 작자들. 아사히, 너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본 척도 하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증오한 도마 사람이 너야. 내 뱃속은 텅 빈 줄 알았는데 이제 조금 채워졌나 봐. 해냈어. 끝냈어. 복수를 너한테 쓸 마지막 힘 남겨두길 잘했어. 표정이 왜 그래? 도마 사람들을 실컷 괴롭힌 악당이 죽는데 더 기뻐해야 하잖아. 영감 말이야. 그 영감을 생각하는 거야? 아, 그 감 맛있게 먹었을까?